안녕하세요. 강서구 민간협치회의 위원이자 어르신을 위한 실내 정원 조성 사업 우리 정원이는요 에서 함께 활동 중인 조중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상당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데 사람 간의 교류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의 인간은 많은 심리사회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심리적 노화가 수반되는 우리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외롭고 심심하시고 우울하실까요?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는 녹색 공간, 즉 정원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정원이라는 녹색의 공간에 있을 때 왠지 마음이 안정된다거나 녹색이 주는 생기와 에너지를 느끼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존의 정원이 갖는 특징은 대부분 집에서 나와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비대면이 생활화된 요즘에는 접근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발상을 전환해 봤습니다. 나와서 누리는 정원이 아니고 집 안에서 누리는 정원은 어떨까? 이렇게 말이죠. 본 사업은 언택트가 생활의 기본이 돼버린 이 삭막한 시대에 심리적 취약성이 높으신 어르신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소규모 미니 정원을 함께 만들어보고 집 안에서 녹색의 정원을 가꾸는 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아울러 본인이 직접 만들고 가꾼 정원의 일부를 지역사회 경로당이나 요양원 등에 기부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구나 하고 느끼시면서 뿌듯함을 경험하실 수 있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와 기부를 해주신 어르신들에게 콩나물 재배기도 제공이 될 텐데요. 이 콩나물은 이웃과 나누면서 끈끈한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사업에는 총 1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실 것이고 이분들의 나눔은 강서구 관내 3천여 명의 다른 어르신들이 누리실 수 있는 정원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함께 기획한 위원들과 수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으로 조성된 미니 정원들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왠지 제 마음도 녹색으로 물든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참 좋은 사업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르신을 위한 실내 정원 조성 사업인 우리 정원이는요 사업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응원과 투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